인생 만사, 남편의 의처증, 칠순의 나이가 된 김경자 여사의 한숨 짓는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세상에는 참 이상한 병도 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많고 많은 병 중에 의처증이라니. 약도 없고 치유되기도 어려운 의처증은 가정을 여지없이 파괴시키는데도 백신도 없는 이 바이러스는 어디서 온 것인지. 때로는 하느님이 원망스럽다고 김경자 여사는 울먹거린다. 김경자 여사는 슬하의 아들 하나, 딸 셋의 4남매 자녀를 기르면서 모진 고생을 해왔음을 털어놓으면서 남편 고현덕과 결혼하여 살아왔던 지난날의 일들을 한숨을 섞어가며 차분히 말해주었다. 50년 전 대학을 졸업한 김경자는 대기업 중역으로 근무하는 고현덕을 산악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 경자는 3남매의 이남 일녀 중 맏딸로 태어나 부모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많이 받으며 컸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동아리 활동을 할 때에 남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왔지만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을 때도 남자친구가 없어 부모님과 동생들은 경자의 까칠한 성격을 항상 걱정했었다. 그런데 경자는 취미가 등산이었고 대한민국 산이란 산은 모두 정상까지 오르는 것과 그 후에는 세계적인 높은 명산들을 다 정복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서 경자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산악회에 가입을 하여 그해 가을에는 지리산 산행을 하게 되었다. 산청 중산이 쪽에서 올라가는 일행을 따라 경자도 숨을 헐떡거리며 뒤지지 않고 천왕봉까지 무사히 올라갔는데 늦가을이라 낙엽은 벌써 다 떨어져 없었고 높은 산이어서인지 때이른 눈이 군데군데 쌓여 있었다. 지리산 정상을 정복했다는 만족감에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주변 배경을 모두 카메라에 담고 싶었다. 천왕봉 주변을 따라 열심히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경자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배경도 좋은데 사진 한장 찍어야죠? 하는 사람은 고현덕이라는 사람이었다. 경자가 돌아서서 자세를 취하자 고현덕이 거리 조정을 하며 배경을 담은 경자의 사진 몇 장을 찍고 있을 때, 해저물기 전에 빨리 하산합시다! 라고 선두에서 메가폰으로 하산 지시가 들려왔다. 경자는 서둘러 풀었던 짐을 정리하여 하산 대열에 끼었다. 그런데 정상에서 다들 지리산에 웅장하며 놀라워하며 정신없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다. 하산 코스는 험하다는 한신계곡을 거쳐 백무동으로였다. 다시 선두에서 연락이 전해왔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넘어가고 금방 어두워질 테니 한신계곡으로 넘어가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아 예서 조금 내려가면 장터봉 산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1박을 한후 내일 아침에 하산한다는 내용이었다. 현덕은 경자 옆에 바싹 거리를 좁혀서 걸어가며 기왕지사 자고 내려갈 거면 산의 정상 주변이나 실컷 구경하면서 갑시다 하며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장터봉 산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또 다른 산악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현덕은 경자를 위해 자리며 음식에 많은 신경을 썼다. 경자는 이런 현덕이 너무 고마웠고 잠이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아 현덕에게 바깥 구경을 함께 가자고 청했다. 현덕은 기다리기라도 한듯 반가워하며 같이 산장 문을 나섰다. 산장 밖은 이미 어둠으로 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높은 산에는 기온도 급강하는지라 바람도 불고 몹시 추웠다. 손전등을 켜들고 보려고 했으나 춥기도 하고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아 포기하고 들어갔는데 경자는 현덕이 옆에 있는 것이 별로 싫지가 않았다. 이튿날은 예정대로 아침밥을 대충 먹고 난 일행이 하산을 서둘러 내려갔다. 서울 근교에 있는 산이란 산은 거의 다 가보았던 경자가 웅장한 지리산에서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이 놀랍도록 빼어난 절경이었다. 하지만 너무 험하기도 하여 겁이 날 때도 있었으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고현덕이가 위험한 데서는 항상 보호해 주었다. 하산 후 서울로 돌아올 때도 현덕은 차 안에 옆자리에 앉아서 보호자라도 되는 듯 경자를 보고 있었다. 그 후로 경자는 현덕의 데이트 신청에 쾌히 응하면서
결국 두 사람은 이듬해 봄에 결혼을 했다. 그런데 현덕이 아내 경자에게 간섭하는 정도가 속된 말로 좁쌀 영감처럼 귀찮을 정도여서 경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그러려니 하고 남편 사랑으로 생각하며 그냥 참고 넘어갔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현덕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하게 변해가면서 경자를 귀찮게 했다. 현덕은 직장에서 집에 돌아오면 경자를 앞에 앉혀놓고 오늘은 어떻게 지냈느냐부터 누구를 만난 사람은 없었느냐, 집에는 누가 왔다 갔느냐 하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거짓말까지 섞었다. 오늘 낮에 모르는 사람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고현덕의 아내 경자가 어떤 사람하고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엉터리 거짓말을 하며 그 남자가 누구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경자는 웃음 반 짜증 반으로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며 받아넘겼으나 아무래도 좀 이상한 생각에 남편이 직장에 나가고 없을 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속상한 얘기를 털어놓는 중에 망치로 머리를 한대 얻어맞는 듯한 말을 들었다. 그거 의처증 시작이야. 경자는 고민이 생겼다. 그동안 남편 현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의처증이라면 장차 이를 어찌해야 할까? 경자는 망연자실하여 울고 싶었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애가 있으면 달라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서 첫 애를 낳았다. 그러자 경자 생각대로 고현덕은 뭔가 모르게 달라지며 전처럼 경자를 귀찮게 하지는 않았다. 그럭저럭 세월이 지나면서 경자는 셋째 아이까지 낳았다. 그렇지만 고현덕은 간혹 안 하던 외박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직장일 때문이려니 했으나 차츰 횟수가 잦아지면서 경자는 고현덕이 다른 여자가 있음을 알았다. 새 아이까지 있는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얼마나 피울까? 나중에는 질풀에 지쳐서 말겠지. 경자는 모르는 채 하며 그럭저럭 아이 넷이 되었다. 그런데 남편 고현덕이 가정으로 돌아올 줄만 알았던 경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바람을 피우면서 돈이 떨어진 고현덕은 집에 와서 돈을 가지고 가는 일이 허다했고, 가져갈 돈이 없으면 경자한테 어느 놈하고 놀아나서 돈을 다 썼느냐며 추궁하더니 나중에는 폭력까지 시작하여 경자가 참다 못해 큰 소리로 맞서면 고현덕은 아니 어느 놈한테 빠졌길래 이제 나한테 반항이야. 그래 내 너를 그냥 둘줄 알아? 하며 손에 잡히는 아무것이나 휘둘러 경자는 실신 상태까지 가는 일이 두 차례나 있었다. 가정의 재산을 거덜내도록 고쳐지지 않고 약도 없는 의처증은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남편 고현덕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자 경자는 이혼을 결심하고 사남매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이때부터 닥치는 대로 가정부에서 건물 청소에 이르기까지 돈이 되는 일을 찾아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여 네 아이를 데리고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40년이 되었다고 했다. 내가 남편의 뒷이야기를 물어보자 김경자 여사는 사남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얼마 안 되어 이혼 도장은 받았고 지금도 어디에서 산다는 소식은 바람결에 들었지만 차라리 듣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며 크게 한숨을 쉬었다.